안녕하세요. 가은파입니다. AI가 산업 전반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유독 건축 분야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대한민국에 로봇 완전 자동화 시설로 주택을 짓는 공장이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모듈러 주택의 선두주자인 공간제작소에서 그 공장을 지금 한참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오늘 대표님 만나 뵙고 여러분들에게 로봇 자동화 시설에서 주택을 지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건축주님들께는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대표님 인터뷰 통해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들어가 볼게요. 가은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공장에 와보니까 지난번에 평택 공장이랑 비교했을 때 완전히 지금 규모가 어마무시한데요. 제 눈에 광각 렌즈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 공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 대지는 15,000평 정도 되고 실내 공간은 6,000평 정도 됩니다. 규모가 6,000평 정도 되면 이 대한민국 건축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리더해 나갈 정도의 시설이 여기에 구비가 될 것 같은데요. 화성 공장의 스펙을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력이 효율을 80%를만 낸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4개? 4.5채 정도가 매일 생산돼요. 아, 이 공장에서 네. 집이 그냥 네. 근데 하루에 그거는, 4개가? 네, 그거는 이제 주간 근무를 얘기하는 거고 또 이제 생산량이 많아서 야간 근무까지 하게 되면 6개? 예. 7개? 근데 이제 규모에 따라 다르니까 좀 어떤 것들은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해서 얼추 예. 1년에 1,000채가 넘게 생산이 될 수 있죠? 네, 최대 생산치는 1,700채 오. 예. 그리고 주간 근무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한 1,000채 정도? 와, 만만치 않은 예. 규모네요. 혹시 건축 업체들한테 컴플레인 안 받으시나요? 시장을 거의 독식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네. 올해 안에는 1,000세대 하는 게 저희 목표고 내년부터는 이제 야간 근무까지 해서 1,700세대를 생산하는 게 예, 지금 현재로서는 목표입니다. 하루에 4채 정도를 지으려면 사람 지어서는 어차피 안 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완전 로봇 자동화를 목표로 해서 네. 그렇게 시설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로봇 자동화 시설이 갖춰지는지도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지금도 이거 촬영 끝나고 1시에 쿠카랑 이제 여기서 미팅을 하는데 쿠카? 로봇 회사예요. 이 아, 로봇팔 네네네. 만드는 그래서 여기는 저희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그리고 이동 운반되는 그 그런 로봇 이런 세 가지 종류가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이 인테리어 작업은 협동 로봇과 같이 하는 거고 사람이 아. 들어가야죠. 인테리어는 어쨌든 그 섬세한 걸 해야 되니까 벽을 생산하는 라인은 산업용 로봇이 대부분의 일을 하고 크로즈된 판넬을 생산하는데 16명 정도가 하루에 4채의 물량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로봇이 일을 하고. 저희가 이제 패널라이징도 하고 모듈러도 하는데, 그게 이제 생산된 게 밖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조립되면 이제 그냥 바로 나가는 거고, 모듈러라면 이쪽 라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는 이제 또 내부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건 또 인력이 들어가요. 힘든 일을 하는 일들은 대부분이 로봇이 대체해야 된다. 그리고 인력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장에서도 요즘 산업재해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네 채를 짓는데 16명이 네. 투입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산업재해에서도 좀 안전해질 수 있고 다양하게 장점들이 생길 수 있겠네요. 합판을 이렇게 사람이 좀 버큐으로 이렇게 옮기긴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 들어오면 이 합판을 이 벽에 붙이는 것도 로봇이 하는 거고 그거 박는 것도 로봇이 하는 거고 그리고 단열재를 넣는 것도 로봇이 나와요.
목수들이 할 일들 대부분은 다 로봇이 한다고 봐도 돼요? 그렇죠. 통칭 빌더가 하는 일 대부분은 로봇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장은 협동 로봇과 같이 하는 거고 외장을 붙이는 것도 뭐 요즘 제일 많이들 하시는 세라믹 사이딩 이런 것들도 사실 붙이는 거는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이형 모양들 창문자리 따고 막 이렇게 동그란 구멍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게 재단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단은 협동 로봇이 하고 재단한 거를 피스는 또 사람이 받고 그 외장을 붙일 때 그리고 다른 외장재는 그냥 로봇 위에서 하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여기 자동화 시설이 돌아갈 때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혹시 예비건축주님들 공장 방문 견학 그런 프로그램들도 예정 중인가요? 밖에 부지에는 모델하우스들이 이제 들어올 건데 가장 많이 찾는 모델들을 저희가 뭐 20평대, 30평대, 40평대를 많이 만들고 들어가서 직접 보고 뭐 이렇게 조금 수정해서 갈 수 있다던가 그럼 아무래도 많이 비용이 좀 주니까 주변으로는 30개, 40개 정도의 모델하우스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 공간 제작소에 어떻게 보면은 타입별 모델들을 30-40채 정도를 여기다가 전시를 해놓으신다고요? 독일에 가면 주택을 쫙 그냥 전시해놓고 거기 다니면서 저 이걸로 할게요. 뭐 이렇게 뽑기하듯이 그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진짜 잘 돼 있고 마치 공원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구매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거기 구경하고 거기 뭐 식당도 잘 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식사하고 가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완전 기대되는데요. 비슷하게라도 좀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모듈러 주택의 선두주자로 공간 제작소가 이미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신데 로봇 자동화 시설에서 지금 주택을 하루에 네 채 이상을 지금 생산을 할 계획이시고 여기에 이제 모델하우스를 30-40채를 공원 형태로 조성하신다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로봇으로 주택을 지었을 때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세하게 저희 앉아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로봇 자동화 설비에서 주택을 짓는다. 그랬을 때 어떤 점이 예비 건축주님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건축주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건 가격이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주니까 어쨌든 저희도 판매 가격이 낮아지고 사시는 분의 가격도 좋아지고 그 두 번째는 정밀함이에요. 이게 진짜 말할 수 없이 정밀하거든요. 붙이는 방식도 다 껴맞춘 방식이에요. 약간 뭐 이렇게 껴맞춰진다거나 그래서 이쪽에서 옛날에 하도 이게 맞춤 방식이듯이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인데 눕혀서 만들잖아요. 일단은 눕혀서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서서 뭘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패시브 하우스를 저희한테 사는 게 제일 싸요. 저희가 라인이 병렬로 세 개가 있는데 이 패시브를 만들게끔 이렇게 라인이 빠져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비싼 거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를 여기다 맡기면 600에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이 400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00짜리를 여기다 맡기면 400이니까 100만 원밖에 시키게 하면 차이가 안 나는데 레이어가 복잡한 것들 여기 다 방습층 다 둬야 되고 다 테이핑 해야 되고 안에 그 뭐야 한 번 더 외단열 해야 되고 또 레인스크린 걸어야 되고 이게 여기서 훨씬 싸져요. 아, 여기 화성공장에서 패시브 하우스 스펙으로도 패널라이징 가능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넓은 이유가 이게 라인이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세 개 라인으로 나눠져. 그러니까 이쪽 외단열 할 때 이쪽으로 빠져서 외단열 쳐주는 기계. 항공적으로. 예, 예. 기밀 작업해야 되는 것들. 근데 기밀 작업도 사람이 서서 하는 게 아니고 쫙 펼치면 되는 거잖아요. 이 기계에 달려 있어요. 이게 지나갈 때 지가 저 자동으로 깔아. 그러니까 기밀 작업할 때 훨씬 싸져요. 그래서 고스펙을 사시면 훨씬 저렴해요. 예비 건축주님들한테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기본 스펙도 우수한 주택이 나오지만 거기에 내가 단열재 이런 걸로 바꿔주세요. 이런 걸로 스펙업 해주세요.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기본으로 쓰는 게 이제 이소바를 쓰는데 저기 들어오는 로봇은 블로어 타입이에요. 셀룰로스? 네. 뭐 이런 것들을 불어넣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아. 걔가 이렇게 퐁퐁퐁 하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셀룰로스 단열재도 쓸 수 있고 글라스홀도 가능하고 그쵸. 이렇게 펼치는 건 안 쓰고 일반적인 글라스홀은 안 쓰고 기본이 이소바예요. 이거 써보니까 확실히 걔는 좋더라고. 가격 싸지고 정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빠르고 아무래도 저희가 현장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뭐 이웃 간의 갈등, 민원의 소지 이런 게 이제 확연히 줄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또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네요. 요즘 사실 서로 간의 뭐 소통이라는 게 부재된 사회이기 때문에 조금만 뭐 나한테 피해 온다 이러면 바로 민원 넣어갖고서 공사 중지 시키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 지어갖고서 가서 딱 앉히면 어느 순간 뭐 민원 넣으려 했는데 벌써 다 앉혀갖고 입주하려 해. 못 넣으려면 공무원이 나오기 전에 끝났죠. 끝나 있어.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얼마예요가 제일 큰 질문이에요. 강습증 줘야 된다, 단열재 뭐 어디 거 써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를 상담하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잖아. 아, 그런 건 물어보지도 않고. 자, 여러분, 6월쯤이면은 여기가 모든 설비가 이제 완벽하게 갖춰질 것 같습니다. 예비 건축주님들 많이들 봄에 지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실 텐데요. 마음이 급하신 분들 상담부터 받으시려고 하시면 제가 밑에 좌표 내보내 드릴 테니까요. 네, 상담 전화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고 지금 예약하시면은 올해 요 자동화 설비에서 짓는 주택을 여러분들이 짓고 추석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추석 맞이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공간 제작소에서 어떻게 자동화 설비를 운영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공장 부지에 아까 샘플하우스도 계속 세팅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어진 주택들이 현장에 어떻게 세팅되는지 모든 과정들을 다운파의 힐링라이프 채널 통해서 또 공개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공간 제작소의 이런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